그래서 계속되는 위자 발생에 노후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국토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 분명 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민원공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6,416만 2천 원에서 4,126만 원을 증액한 7억 542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야간 민원실로 여권 발급이 가능해요? 여권 발급은 야간 민원실에서 하지 않고요. 뭐 지금은 저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저기 이런 일은 지금 낮에 부분 오고요. 여권 민원은 지금 낮에만. 여기 야간에 냉장고 구입으로 올라왔는데 여권 예. 하지 않는 상황을 봐서요. 그거는 운영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낮에 지금 그 여권 그 발급적인 현재요. 과거보다 이제 코로나 19 전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줄는 외국을 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냉장고가 그게 이제 별도로 지금 그 민원공사과에 있는 것도 굉장히 오래돼서 대체. 그럼 야간은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 9시까지. 9시까지. 그러면 접수하고 며칠 걸리죠? 여권은 지금 보통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이제 뭐 도청에 가서 이제 그 신청이 돼서 또 거기서 조폐공사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요새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오늘 하면 내일 모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오늘 신청하면은 내일 모레 정도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야간에도 가능하다고 네, 9시까지? 네, 부모님. 주택가 217조 중간 정도는 특정 빈집이 있거든요. 네. 여기 어디 있는 빈집? 저희가 이제 그 빈집 정비 사업은 그 저기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장 한 40에서 50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빈집 정비 사업은 토지 소유자에 그 주택 소유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추진을 하고요. 특정 빈집 사업을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유자를 파악 안 된다거나 또 소유자 동의가 어려울 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요거 이제 그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에 그 미란상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저희가 근데 저희가 이제 읍면에 이 빈집 정비 사업 내에 그 저희가 이제 그 특정 빈집 소유자 등의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는지 지금 공무로 수차례 걸쳐서 선택했는데 저희가 이제 빈집 정비 사업이 이렇게 매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없어서 세 개소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두 개소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눈으로 받았는데 대상 지가 없어서요. 저기 두 개소는 지금 강행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정 빈집이라는 게 지금 몇 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몇 채? 파악이 되는 시간? 전체적으로 파악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빈집이 뭐 이렇게 했다 보수에서도 들어와 살고 또 완전히 이렇게 뭐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매년 한 4,50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정비가 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특정 빈집을 좀 은밀하게 파악을 했는데 지금 뭐 지금까지 아직 신청된 게 없습니다. 그 일례를 보면 도로변에 예. 주인이 그 외국으로 가 있고 아예도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빈집에 나무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청소년들 뭐 무범죄로 해가지고 하더라 담배도 피고 막 그러더라고 엄청 뭐 아주 그 분위기가 아주 음침한 집인데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시나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조치를 치는 방법으로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여기 특정 빈집 정비 사업이 들어갑니까? 그게 이제 그 건물을 그 약간의 뭐 수리나 정비에서 쓸 수 있으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완전히 이게 이제 그 보수 정도가 좀 어렵다거나 이런 거는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에 현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파악을 해서 그 특정 빈집이 있으면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두 차례 이렇게 부문을 보냈었는데도 아직 빈집 정도를 매년 저희가 이렇게 하고다 보니까 아직 뭐 시청된 읍면 등이 없어서요. 좀 추경에 좀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보상금에다가 일부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그 주인이 있는 집이잖아요. 빈집이라도. 예, 예. 근데 주인한테 보상금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게 소유자가 파악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저희가 보상비를 책정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 빈집정비사업은 보상비는 없습니다. 보상비는 없는데요. 그 특정 빈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이제 뭐 범죄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변 미관이, 경관이 상당히 그런 걸 인해서 저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면서 그 철거를 시키고 이건 저희 시군만 아니라 다른 그 대도시나 이런 데 다 추진하고 있어요. 다른 한 가지만 말씀드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우리 이제 그 동네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우리 관 쪽에서 하면 아마 연락이 가능할 걸로 보여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동네 미관이나 상당히 아주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서 22억 3천원의 추경이 섰는데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추경에 지금 저희가 지계부처 상황은 1억 3천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1억, 아니 21억에 대해서는 21억은 저희가 그 각 아파트에 그 화목해요 권유사항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공동주택은 이제 그 자연 불합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주민수감사나 이런 대상에서 저기 지혜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1억 중에 그 저기 요 1억 3천만 원은 저희 이제 SK 하닉스 스마트 에너지 센터 건립에 따른 그 이제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청구 아파트에 있습니다. 청구 아파트에 그 이제 에어리터 교체했는데 저희가 뭐 자부담 빼고 이러면 시에서 1억 6천만 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3천만 원은 21억 중에 이제 잔액이 그 발생이 돼서요. 그거를 이제 충당하고요. 이번에는 그 1억 3천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구 아파트하고 갈등은 어떤 내용이죠? 청구 아파트는 제가 이제 그 구걸업장 할 때도 거기 밤 9시 이후에 7번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는 거기에 그 40여 채 이상이 그 스마트 에너지 센터라든가 하이닉스 증설을 한 저기에서 그 아파트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 경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고 그래서 그런 해소 차원에서 그 저기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근처 사업. 예, 그 중에 이제 주가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15년 이상 되면 의무적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를 부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M16 공장 지을 때 분쟁이 있었던 건가요? M16 공장 지을 때도 있었고요. 그 스마트 에너지 센터라고 있어요. 그 우리 지구단위 계획해서 하는 데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저기 청구 아파트하고 근접된 거리에 있고요. 또 그 청구 아파트와 연접해가지고 거기 주차장 뭐 또 거기서 공급되는 그 시멘트 관련 시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소음과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이분들은 이제 여름철에는 거기 문을 못 열어놓고 막 이렇게 살고 소 분진 또 소음도 있지만 분진도 그렇고 해서 그게 이제 지속돼 왔는데 그게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 이제 시 쪽하고 뭐 SK 쪽하고 또 마을 주민하고 저희가 중재를 해서 일부는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그 리스트 좀 한번 예, 드릴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건이랑 보호관상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예, 그 이게 실질적으로 특정 진지 경비사업이잖아요. 네. 그 원래 이제 특정 경비 보상기간, 철거기간 이게 별도로 목을 세워서 지급을 하시나요? 예. 그거는 이제 조금 틀립니다. 그 우리가 이제 진지 경비 하려면 그 보상비 그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또 저희가 이제 보상금 저기 하고 철거비는 이제 별도 시설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목이 좀 틀립니다, 시설비. 철거도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는 직접 공사하고요. 보상비는 이제 그 소유자한테 보상되는 비용이고 그 보상을 착장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 개의 목은 다 틀립니다. 이게 이제 보상비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이제 보상비 따로 철거비 따로 이렇게 감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철거비는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철거비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철거를 할 때 폐기물 처리비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건물의 저기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정해가지고 그 보상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좀 내용을 보면 그 보상비 1,500에 예.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그 철거 비용이 뭐 보통 이게 일반 한 300 정도씩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일반 진직은.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특정은 그냥 감정을 그 비용을 전체를 뭐 금액에 상관없이 그 뭐 이렇게 정리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통 진직 정리를 할 때는 저희는 이제 300만 원을까지 최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300만 원 가지고 사실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은 아닌데 특정 빈집은 이제 그런 한도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특정 빈집은 저희가 이제 실비를 해서 그 완전히 그 건물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거는 이제 철거를 했는데 특정 빈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소유자 파악이 안 된다든가 이랬을 때 그 주민들의 이게 그거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철거한 거기 때문에 건물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보상비를 주는 겁니다. 보상을 안 주면은 저희가 이게 강제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물어봤는지 아닌데 그 절차를 보면 네. 그 보상비 내에 네. 철거비가 포함이 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뭐가 별도로 보상비 따로 철거비 따로 해서 보상비가 과하게 나갔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지 보상비가 측정이 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까? 아니, 이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 감정평가비에 우리 손실보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감정평가 네. 비용에 그 주택에 대한 감정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철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감정을 했던 거잖아요. 천만 원, 예를 들어 천만 원이라고 하면 예. 그 철거비 보상비 내에 철거비가 포함이 돼서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보상비 내에는 철거비를 넣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유자를 파악을 하지 못한다거나 소유자가 반대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이게 강제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게 강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보상비를 넣어서 네가 처벌을 해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미 그런 의사를 없대거나 소유자가 파악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철거는 저희가 시에서 그때 행정적인 경우는 유사하지는 네. 않은데 법을 보면 네. 보상비 내에 철거비가 포함돼서 지급이 되는 이렇게 이렇게 내용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목을 따로 맡기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예. 예. 예. 한번 말씀 좀 들어보는 거라 일단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